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123페이지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여기도 매년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파트죠. 그래서 여기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겠고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투자 분석 기법 체계에서 할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승률법,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을 때 앞글자를 따서 순수 내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역시 꾸준히 나오는 거는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영문상에서 우리가 DCF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래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요.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고, 예,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때문에 여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의 이 현금 수지는요, 세후 현금 흐름 기초로 한다는 거.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성을 해주냐면요. 만약에 내가 보유 기간이 한 3년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애초에 내가 이 부동산에다가 예, 2천만 원을 내가 투자했어요. 그러면 요 내가 지출한 돈을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이거를 초기 투자 비용 또는 초기 지분 투자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왜 지분 투자액이라고 얘기하냐면 세후 기준이니까. 그래서 1년 차에 만약에 5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이게 다 세후란 얘기죠. 그 다음에 2년 차에 1210만 원이, 3년 차에 1331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왔을 때 할인율이 10%라고 주어지죠. 예, 그러면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고 그러면 1 플러스 우리가 R의 N승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불의 현가계수한 것 있죠? 여기서 0.1이니까 1.1이니까 얘는 500이 나올 거고요. 1210만 원인데 2년이니까 1 플러스 0.1에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1.1, 1.1을 두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에 대한 3승이죠. 1.331로 할인하게 되면 역시 1000만 원. 그러면 얘들이 현금 유입의 현가가 돼요. 얘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이 유입의 현가. 예, 요게 구한 게 2,500이죠. 그래서 요 유입의 현가하고 여기 있는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랬고요. 이 종류를 가게 되면,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년가법이란 얘기죠. 수년가법에서는 수년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는데,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죠. 예,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유입의 현가가 2,500, 유출이 2,000. 그러면 남는 게 500인데 0보다 크죠? 예, 그럼 우리는 투자한다는 얘기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유입의 현가하고요, 유출의 현가가 같아요. 그러면 얘를 빼게 되면 0이겠죠, 수년가가. 예, 그러면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예,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거기 특징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수년제 가치가 0인 이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는 것은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은요. 수익성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해 주는데,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예, 얘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데요.
만약에 유입의 현가가 2000이고요. 얘가 2000이라고 그러면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일 때 얘가 1이 된다. 이런 논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또 만약에 얘가 2500일 때요. 얘가 2000이에요. 그러면 2000분의 2000 하면 1.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요. 어떨 때? 단일 투자 아닐 때, 하나의 투자 아닐 때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순현가법에서는요, 이 할인율의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요 순현가법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단일 투자일 때는 0보다 크면 무조건 선택이 돼요. 근데 여러 개의 투자안이 돼 있을 때는 순현가가 제일 큰 투자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됐을 때, 그때는 가장 큰 거를 선택하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 얘네도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쓴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을수록 수익성 지수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죠. 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론할 때 이제 다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유입하고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들거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얘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써요. 예, 요것도 기억하셔야겠고요. 예,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값과 유출의 현가값을 같게 만드는 거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돼요. 두 개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세 가지를 이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를 했을 때, 예, 비교했을 때는 순현가법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이 우월한 이유는 재투자일 문제도 있고요. 부의 극대화의 문제도 있고 복수의 내부 수익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예, 재투자일을 기준했을 때도 순현가법이 우수한데 내부 수익률법이 우수하다면 틀리다고 그랬고요.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선택하더라도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우수해요. 왜 우수하냐면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순현가의 크기로 판단하죠. 예, 그러니까 순현가법으로 판단한 게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요거라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먼저 그 126페이지에 가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순현가하고 우리가 수익성 지수를 도출을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작년에도 이제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요. 아, 거기 126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A, B, C, D 네 개 투자안이 되어 있죠. 이렇게 네 개 투자안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현금 지출이 있죠. 예,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현금 유입이 들어가 있죠. 630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15.
420만 원, 그 다음에 262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할인율을 몇 프로 줬냐면 5% 줬죠. 그러니까 얘는 유입이니까 유입의 현가를 구해야 되죠. 예, 현가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요거 있죠. 예, 요걸 대입해서 1 플러스 할인율이 5%니까 0.05. 그래서 1.05로 할인하면 얘가 6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600에 5%가 30이죠. 예, 그러면 600이고요. 300에 5%면 15만 원이죠. 그럼 얘는 300. 400에 5%면 20이죠. 그럼 얘는 400. 그러니까 얘만 계산하면은 1 플러스 0.05로 계산하시면은 이게 250 나와요.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니까 순현가를 구하려고 그러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 빼면 되죠. 그러니까 600에서 300을 빼게 되면은 A의 순현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300 나오겠죠. 순현가가 300에서 100을 빼면은 200이 나오겠죠. 400에서 100을 빼면은 300이 나오겠죠. 250에서 100을 빼면은 15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그렇죠? 예. 순현가가 제일 작은 건 D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수익성 지수는 두 개를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 600을 300으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300을 100으로 나누면 3이 나오겠죠. 이걸 다 100으로 준 이유가 있죠. 400을 100으로 나누면 4가 나오고요. 250을 100으로 나누면 2.5가 나오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건 C죠. 제일 작은 거는 A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순서를 물어본다 그러면 C가 제일 크겠죠. 예, 그 다음에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되겠고 A. 그래서 옛날에 기출에서는 요 순서의 크기를 틀리게 줘갖고 답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다.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도 말씀드렸지만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가 소수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125페이지에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를 확인하기 첫 번째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 보면은 0년 차에 마이너스 1000이죠. 근데 1년 차서부터 5년 차까지가 130만 원이잖아요.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는 게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조건에 기간 5년이 연금의 현가 개수가 3.79079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30에다가 3.79079를 곱하시면 돼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년 차에 1430이 있는데 연금의 현가 개수가 5년이니까 5년 차에도 130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1430에서 130을 빼면 13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1300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인 0.62092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있죠. 예, 그래서 130에다가 3.79079를 곱하게 되면 492만 이렇게 나오겠고요. 1300에다가 0.62092를 곱하면 807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끝자리까지 다 더하면 1300이 나와요. 그 1300이 유입의 현가. 내가 지출한 돈이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뺀 게 순현가. 그래서 순현가는 300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왔을 때는 단순 대입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버겁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거라도 순현가는 빼서 계산하고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계산하고 내부 순이율은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할인율로 내부 순이율법만 내부 순이율 쓰고 나머지는 다 요구 순이율을 쓴다는 것도 같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27페이지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어림셈법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걔도 별표는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어림셈법은요, 기본적으로 예,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기초로 승수 또는 수익률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게 종류를 보게 되면 승수법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냐면 승수의 의미를,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회수 기간은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작을수록, 승수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소득 승수라고 나오죠. 예, 총소득 승수를 우리가 구했을 때 얘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우리가 산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총소득이 뭐한 1억 2천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총투자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억 2천을 가지고 10억을 회수할 때까지는 약한 8년 3개월 정도 걸리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 총소득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는요. 얘는 여기가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요. 예, 총투자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를 회수할 때까지는 10년 걸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투자 아닐 때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게 되면 순소득 승수가 크죠. 왜? 수익이 작으니까. 수익이 작을수록 회수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작을수록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승수가 커지면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예, 이거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가 얼마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는 지분 투자액이 4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예, 4억인데 여기서 내가 세전 현금 수지가 8천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8천만 원 가지고 5년 걸리면 내가 투자한 지분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게 되면요. 얘는 여기서 발생하는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죠. 근데 만약에 세후 현금 수지가 5천이죠. 근데 내가 지분 투자한 게 4억이라고 그러면, 그죠? 8년 걸리겠죠. 5, 8, 40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세전하고 세후를 비교하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죠. 수익이 작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총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한다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는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묶어서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승수의 크기가 작을수록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 예, 요거를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요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승수법은 이제 승수의 크기는 작을수록. 근데 얘하고의 역수가 뭐가 되냐면요. 수익률법이죠. 근데 수익률이라는 거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역수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수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가 되는 게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러면 얘가 역수가 되는 것만 알게 되면요. 우리가 분모 분자가 바뀌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총 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둘 간의 역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는 더 작아지게 된다는 것도 예,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는요, 우리가 지분 배당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뒤집어지겠죠.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 되겠고요. 예, 여기가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의 역수가 되는 거는 세후 수익률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고 여기가 세후 현금 수지. 그러니까 이제 승수에 대한 것만 정리하시고 역수관계만 하시게 되면 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는 수익률법은 아닌데요.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죠. 재무비율에서. 예. 그러니까 역수가 되니까 여기는 총투자액이 될 거고요. 예, 여기는 총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산 회전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가 되는 거, 승수의 의미,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거기 보시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죠. 그죠? 예. 수익률법이 있고, 세 번째로 비율 분석법. 예, 얘도 활용을 하니까 얘도 별표는 역시 해야 되죠.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예. 자,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비율이죠. 대부비율은 우리가 금융에 가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우리가 나타낸 것이죠. 여기는 이제 백분율이니까 다 이게 수식이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만약에 대부비율을 50%를 줬다라는 얘기는요,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면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50%까지는 빌릴 수 있다. 만약에 6억짜리면 3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대부비율을 얘기를 하고요. 요 대부비율을 가지고 지렛대 효과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죠. 대부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융자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렛대 효과의 크기도 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아, 그다음에 요 대부비율은요. 부채 비율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50%면요.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고 그랬었죠. 얘가 50을 주어져 있으면 이 50을 여기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100인데 100에서 절반을 빌린 거면 4개 절반이잖아요. 50분의 50 하면 1 나오겠죠. 얘도 뒤에 곱하기 100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니까 이걸 하게 되면 10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주죠. 얘가 60%라고 주면요. 넘어오면은 빌린 게 60이란 얘기죠. 그럼 4개 40이니까 40분의 60 하면 1.5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은 150%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대부비율은 부채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시험에 자주 활용하는 용어가 부채감당률이죠. 부채감당률은 융자를 받았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부채 서비스 얘기 되고요. 여기는 순영업소득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요, 1보다 클걸 요구하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얘가 12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분의 120이면 1.2잖아요. 120으로 100만 원 갖고도 나머지 20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1보다 크면은 우리가 융자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더 높여서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의 용어 정도는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래에는 이제 채무 불이행률도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얘는 유효 총소득하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있죠. 두 개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이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보다는 비용이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수익에서 이 비용이 차지하는 게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을 걸 요구하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익 대비 비용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에 대한 관점은 예, 이렇게 해서 의미 정도를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용어는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겠죠. 이게 이론할 때다 우리가 상세하게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요약 정리가 되니까 이 단원에 들어가면은 내가 정리될 게 어떤 것들이 있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디선가 이거 어디서 봤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리 다 됐어. 뭐이 정도 된것 같아.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까먹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배운 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 버린 애들은 다시 기억에 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되돌리면은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죠? 이때가 시험장이 들어갈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이 들어갈 때 그동안에 계속 되풀이했던 애들이 정리했는데 빠져나가고 정리했는데 빠져나가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걔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머물 때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봐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한두 달 지나면 쫙 빠져나가는 거죠. 가두질 않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2점이 돼도 왜 자꾸 잊어먹지? 그런 걸 갖고 겁내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얘도 계산에서는 한번 나온 적은 있죠. 영업경비 비율은요. 여기가 총소득이고요. 여기가 영업경비가 되는데 나중에 혹시 만약에 문제가 났을 때 요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을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 총소득이 있고 유효 총소득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실 빼고 여기서 경비 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비를 공제할 때는 가능 총소득을 기준해서 경비를 공제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유효 총소득을 기준해서 경비를 공제하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만약에 그 3억이라고 가정하게 되고요. 공실이 10%라고 그러면 3천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2억 7천 나오죠. 2억 7천 나올 때 2억 7천에 대한 5% 하면은 바로 암산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3억에 5%면 1,500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암산 수준으로 계산을 빨리 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유효 총소득을 쓰지 않고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해라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림셈법하고요. 예, 거기 나와 있는 예, 비율 분석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리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29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전에서는 다섯 개를 주고 다섯 개를 다 계산하라고 유도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섯 개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대입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예, 조건 중에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1억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치가 2억이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2억이고 대출받은 금액이 1억이면 2분의 1이니까 0.5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0.5가 되겠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예, 융자금에 대한 크기를 나타낸 것이니까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은 0.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구해야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가능 총소득을 얼마를 줬냐면 예, 2천만 원 줬죠. 근데 공실에 대한 거를 얼마를 줬냐면은 예, 25%를 줬다는 얘기죠. 가능 총소득에. 그러면 2천에 25%가 되면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효 총소득이 얼마가 나오냐면 1,500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영업 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50%라고 주죠. 이렇게. 왜냐면 1,500에 50%가 아니라 여기에 50%. 그럼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순 영업 소득이라는 게 50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고 순영업소득이 500이니까 얘는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은 1.0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요건 차입자의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대입하면 되죠. 근데 거기 문제 조건을 보면은, 예, 연소득이 1250이라고 줬죠. 예, 근데 이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면 500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게 되면 0.4가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세 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예, 채무 불이익률은 여기가 유효 총소득이고요. 여기가 영업 경비.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 도출했죠. 유효 총소득이 얼마? 1,500. 그렇죠? 영업 경비가 얼마냐면 1,000.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죠. 500. 그러면 1,500분의 1,500이니까 예, 1 나오겠죠. 그렇죠? 예, 요렇게. 그다음에 영업 경비 비율을 구할 때 유효 총소득 기준이라고 주어지죠. 예. 이제 요렇게 조건을 다 줘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였냐면 1,500이잖아요. 근데 경비가 얼마냐면은 예, 1,000이죠. 예. 1,500분의 1,000을 하게 되면 0.66이 나오죠. 66% 경비 비율이. 그런데 여러분 실전에는 0.8인가 이렇게 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것도 5번 지문에.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해서 틀린 답을 마지막에 도출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당부드린 거는 단순한 문제, 뭐 1분 안에 풀게끔 되는 이제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도출하라는 것은 예, 참고하셔도 돼요. 한 이게 틀린다고 당락이 좌우되진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정형화된 계산 문제에 대한 거를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투자론에 대한 내용을 예, 요약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132페이지죠. 금융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